무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시간은 수요일 오전 12시 44분입니다. 저는 이때쯤 녹화를 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랩비앳 영어 자막이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녹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퍼포먼스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유노빅보이가 결국은 탈락한 게 맞죠. 주목받는,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참가자였는데 탈락하게 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유노빅보이가 굉장히 엄청난 랩비앳의 임팩트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노빅보이도 어떻게 보면은 이 랩비앗에서 나온 진짜 또 최고의 랩스타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저는 랩을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유노빅보이의 퍼포먼스를 볼 텐데 이 곡 제목이 여기 나와 있듯이 My God is Asian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베트남어로 구쿠아 아일라 초와 라고 되어 있던데 goat라는 말이 이제 통풍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으나 그 빈지와 유노빅보이의 대화를 보니 아시안 여자들이 약간 유혹한다? 약간 여자와 행아웃하는 그런 가사의 주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영어 자막을 보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볼 거라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big boy의 My God is Asian 구쿠와 아일라 초와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이거 되게 복장이 그거 같지 않습니까? 약간 쿵푸 팬더 같기도 하면서도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마진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오. 그리고 저는 저 분홍색 복 스키 마스크 복면이 굉장히 좀 리타다운 생각을 했어. 벨로마소. 아니 이렇게 캐치한 문구들도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아쉽네요. 벨로마소. 뭐? Oh, Korean girl, love with the Korean girl. Woohoo!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형이 아시안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와 이건 100% 힙합이지. 아 너무 좋아. 뒤에 그 칼을 차고 나오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리고 유노빅보이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턴업 시키는 비트에서도 사람들을 되게 좀 잘 흥분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볼수록 아쉬워. 좀 더 그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잘했어. 이거 솔직히 뭐 랑엘디라든가 리키스타 같은 퍼포먼스에 저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괜찮아. 유노빅보이만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린 퍼포먼스인 거 같았단 말이에요. 특히 캐치한 문구들 있죠. 뭐, Feel my soul, feel my soul 하는 부분이나 뭐 Love it, 뭐 Thailand girl, love it, Korean girl, 뭐, love it, Asian girl 이런 거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좀 귀에 꽂힐 만한 중독적인 문구들을 많이 삽입을 했구나. 그래서 아 이거 되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터칭 모먼트, 감동적인 모먼트가 있는 경연이 확실히 이 대중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이거는 제가 힙합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온 힙합 팬으로서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유노빅보이 공연 같은 바이브가 더 좋아요. 아 이건 뭐 굉장히 턴업 시킬 수 있는 비트에다가 또 랩을 굉장히 멋있게 짰어요. 이대로 뭔가 사람들한테 묻히기 아깝다는 거예요. 다른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비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노빅보이 첫 번째 제가 리액션 비디오 했던 때가 생각이 날 만큼 임팩트가 저는 굉장히 강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